650만 명이 믿는다고? 아 여기야? 와 너무 신기해.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엔제입니다. 하이. 하윙. 하재입니다. 희진입니다. 하이. 여러분 음모론 좋아하세요? 나 뭐 완전 좋아해. 나도. 근데 많이 들어봤지. 관심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음모론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거.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미국에 막 어느 구역 되게 막 그런 거 막 나사 어떻게 나사 너무 궁금해. 오늘은 미국의 음모론들 세 개의 음모론들을 리액션 해볼게요. 너무 궁금해. 응. 나 좋아하는 거 같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지? 안 둥근 평평해. 아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평설. 어머 지구 재밌다. 어 재밌다. 되게 예술적이지 않아? 네, 방금 보신 거는 지구 평면설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구가 평면적이라고 믿는 음모론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노래는 왜 신나지? 아 이거 다 고라다 이 사진이. 아, 진짜 찍은 사람 없어 진짜야? I'm Mariana Van Zeller and I'm in Southern California to look into a growing movement in America. People who claim the earth is flat. 어, 이 사람들이 다 평면론자인 거야? 오 진짜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믿는 거야? 단체가 있네 아예. It's not testable, it's not measurable, it's not provable. It's not real. Right. How old are you guys? Just out of curiosity? 27. Do you think it's a growing movement? Yes. 2%가 진짜 많네. 와, 점점 멤버가 늘어나나 봐. 650만 명이? 650만 명이 믿는다고?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믿네. 근데 진짜 만약 진짜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완전 센세이션. 아 그래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나 빠져들어서 순간 한 3초 동안. 큰일인데? 그러니까 나 어떻게 나 너무 잘 속는다. 어, 궁금해. 아 진짜 이게 있어? 우와. In a nutshell. 아니 이거 만들었지. 너무 신기하다. 응. 아 평면에 이렇게 대륙들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남극의 가장자리 이렇게 있고. 아 너무 모릅니다 이거. 진짜 나. 어?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네. 그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부터가 신기하다. 아 진짜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 진짜 평평하다면? 그러면 나는 너무 재밌겠다. 이건 유명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달에 아~ 착륙한 사진이네. 이거 근데 진짜 옛날에 다큐멘터리로도 보고. 오 나도. 맞지. 나 어렸을 때 봐서 나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 루이 암스트롱이야. 어? 닐 암스트롱이야. 루이 암스트롱이야. 닐.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이제 색소폰. Ever since Neil Armstrong first set foot on the moon, the conspiracy theories began. Everybody loves. 아 그림자가 있고. astronomer and senior lecturer at York University. 대학 교수님이. How is the flag waving in no atmosphere? NASA new image was everything. 구라 아니가 그런가? If it wanted to secure more government funding, the public needed to be impressed. A flag standing on the surface of the moon, which is 그래 없어 보이긴 하지. 좋지 않지. 패하지. Like it was waving in the wind by installing a horizontal rod on top of the flag. However, the astronauts were unable to extend the entire flag. 역시 나보다 더 똑똑한 거야. 역시. 그래. Conspiracy number two. Why aren't there any stars in the photos? 맞아. A limited exposure range is the reason why we can't see stars in any of the Apollo photos. Unlike our eyes, cameras can take in only a certain amount of light. If the exposure is too high, everything will look too bright. Too low, everything will look too dark. 좀 어렵네. Sun was shining on them. They were reflecting. 다 보면 나도 음모론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오. On Earth, let alone the Moon, it's the same brightness. 봐봐. 그래. Conspiracy number three: the shadows are wrong. 그림자가 틀렸다. Since the sun is the only light source on the moon, shadow angles are inconsistent. However, when sunlight hits the surface of the moon, some of it bounces off. 튕겨져 나가. 봐봐. 그래.
이해한다. 그래 그래. 그래. 그지. That's why an astronaut in the lunar module's shadow isn't completely shrouded in black. 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모든 걸 그래, 했다. 아, 야, 역시. 역시 똑똑하다 사람들. 어떻게 분석했을까? 응? 약간 위성 사진인데 노란색 뭐야? 그냥 뭐 노란색 산을 깎아놓은데 뭐 이런 건가? 우유니 소금 사막. 혹시 뭐 외계인 나온 그런 곳인가? 51구역입니다. 아 여기야? 와 너무 신기해. 아 내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정확히 뭔진 몰라. 이거 토르 나온 것 아니야? 토르? 토르 이게 나왔어? 토르 망치 있던 것 아니야? Totally impossible.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말이 안 된다. 영화야? 아 진짜? 어 나 이 사람 봤어. 진짜? 유명겁네. 트랜스포머처럼. 트랜스포머도 외국 거기서 온 그걸로 차 만들고 막 이랬잖아. 아 그래? 영화 아니야? 이거 영화 진짜? 그러니까 진짜 SF 영화 같다. 어떻게 저걸 자기 상상 속 거짓이라면 상상이 쉽지?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잡혀 하나? 실험복을 입은 두 남자가 긴팔을 가진 작은 무언가와 대화를 했다고. 긴팔을 가지고 그런 거? 언니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외계인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세계의 음모론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뭐 믿기진 않고 너무 얼터당터한다라는 생각이 더 많긴 한데 그 재밌긴 재밌네.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너무 좋아. 이거 한 번.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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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어머 어쩐지 아니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를 또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재밌고. 51번 그냥 너무 흥미로워. 나 51번 너무 흥미롭다. 나 집에 가서 찾아볼 것 같다. 약간 유튜브 찾아보고 싶달까? 나 믿진 않습니다. 난 안 믿어요. 나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상하게 당하겠다 진짜 어떡해. 아 내가 국문화에 진짜 잘 썼거든. 여기까지 차차였습니다. 팀이었습니다. 안녕. 바이! 민지! 민지! 안녕! 사실은 나 외계인이거든. 아! 우리가 다 AI인 거야. 사실은 AI야. 나 삐리삐리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파워풀 방정.